가면 메갈이가 있다는 힌트를 얻어 찾아왔습니다. 여기쯤인 것 같은데? 드디어 메갈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통영에서 진짜 급하게 찾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메갈이라고 아세요? 말이 필요 없다. 대답 대신 오! 수족관에서 건져 올린 메갈이 드디어 찾았다. 이거예요? 이게 전갱이라는 생선인데 아~ 경상명칭은 전갱이로 메갈이는 경상도 방언이라 이게 비슷한 고등어보다는 더 작고 통통하답니다. 워낙 힘이 없고 그래서 여기 밑에 지방 사람들은 맥없다 해서 메갈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아~ 힘이 없어서 경상 사투리가 메갈이 없네. 이거 아닌가요? 우리 집에 와서 이틀만 살아주면 내가 소원이 없다고 하는 애예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좋고 조금만 물이 수질이 나빠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를 15도에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탓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데요. 요 메갈이는 어업을 하는 조카가 매일 새벽마다 연화도 앞바다에서 잡는답니다. 메갈이 썰어 있네. 바로 위에 싱싱하고 쫄깃함이 더해진 메갈이 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네요. 회를 뜨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죠. 바로 손질인데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손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얼음을 넣네요. 네, 얼음을 넣어야 기름기가 약간 빠지면서 살이 빙글빙글 달려고 있습니다. 메갈이는 사계절 맛볼 수 있지만 특히 맛이 좋은 시기가 있다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이 가득 차오른 여름이 제철이랍니다. 이게 각쟁이거든요. 제주도 말로 맑은 탕을 끓여 먹는 게 독속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맑은 탕 대신에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만 집어넣어갖고 매운 탕이 되는 거죠. 매운 탕에 들어가는 메갈이는 통크게 통째로 양념장 넣고 푹 끓여낸 뒤 향긋함을 살려줄 깻잎 넣어주면 국물이 끝내줘요. 메갈이 매운 탕 완성. 차가운 육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메갈이 물회까지. 통큰 메갈이 한상 납시오. 메갈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선 회부터 먹어봐야겠죠. 고등어 제철 맞아 탱탱한 회부터 한입. 고소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기름기가 되게 많아서 이 고소한 맛이 입에 끝에서 쫙 커지는 맛이 너무 인상적이에요.